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방해하기 위한 것인지 이번 사고를 급변침에 의한 사고로 서둘러서 규정한 법무부는 물론이고요. 경찰청과 감사원 모두 한 목소리로 왜 침몰했는지, 왜 구조에 실패했는지 이런 합리적인 질문들조차 일제히 유언비어로 몰아세우기 급급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오늘 세월호 국조 특위 상당히 중요한 날 중에 하나입니다. 법무부와 검찰 그리고 경찰청 감사원에 대한 기관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전 상황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청와대에 대한 기관 보고는 내일 있습니다만 감사원이 청와대에 대해서도 감사를 했답니다. 감사 결과 컨트롤 타워 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했고요. 그리고 각 기관이 VIP에게 보고를 잘 했는지에 대해서도 감사를 했는데 잘 전달이 됐다라고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명시적으로 VIP 박근혜 대통령님께 잘 상황 전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초동 대처를 엉터리로 했다면 명백하게 정부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잘못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상식적인 판단 일치인데 이런 내용을 일체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왜 발표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가 하면 경찰청에 대해서도 감사 기관 보고가 있었는데요. 배 자초 전후 9시 12분에 이미 경찰이 아무도 출동하지 않은 시각에 임경사라고 하는 분이 구명의를 착용하고 있고 학생들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취지의 보고가 올라갔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보고가 올라갔고 또 이런 보고들이 눈덩이처럼 확대되면서 언론사의 치명적 오보지요. 전원 구조라고 하는 오보로 어떻게 이어지게 됐는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어야만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서둘러서 결론을 내렸다는 내용이 보고가 됐고 의원들의 야단이 이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법무부 검찰에 대해서는 세 가지 주요 내용에 대해서 거론이 됐는데요. 첫 번째, 구조 실패에 대해서 수사 안할 거냐? 오보에 따른 피해는 수사 안할 거냐? 이런 질문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딱 부러지는 대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고 원인에 대해서 현재로는 과적에 따른 급변침을 사고 원인으로 지금 검찰이 잠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해양심판원이 판단을 내려야 될 상황을 왜 검찰이 무리해서 서둘러서 이렇게 판단을 했는가? 통상적인 사안인데 좌초 가능성, 충돌 가능성, 폭발 가능성, 또 위험 물질 탑재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뭐 하는 거냐라고 하는 추궁. 그리고 사건 초기에 수사관들이 이준석 선장 등을 재워주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검찰이 지시한 내용이냐? 왜 니들이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법무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 이런 식으로 잘 회피를 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새누리당이야 아무래도 이뭐 긁어 부스럼되는 일을 피하고 싶으니까 막는 쪽으로 입장을 잡고 나왔겠죠. 하지만 이 야당 의원들이 좀더 보다 구체적인 자료 가지고 좀더 효과적으로 추궁을 했으면 어땠을까? 물론 7분이라고 하는 발언 시간 때문에 상당히 제한은 있습니다만은 아주 아쉽다는 점들이 좀 목격이 됐습니다. 오전 상황 이렇고요. 오후 상황 계속 진행이 될 텐데요. 계속해서 저는 이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한 상황이니까요. 밖에서 최대한 취재력을 동원해서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질문들이 어떻게 좀 예상대로 네, 나중에. 예, 아주 여유 있게 잘 대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일 곤란한 질문이 뭐였어요? 지금 국민들은 변침, 뭐 일부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안 물으셔서 제가 대신 여쭙는데 무슨 뭐 위험 물질을 실은 게 아니냐, 폭발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생존자들이 요즘 어떻게 지내요? 쾅 소리를 들었다고 하잖아요. 잘 지내시죠? 쾅 소리를 인사 들었다. 부터 해야지. 죄송합니다. 쾅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수사하시겠죠? 자, 여기서 그런 거 문답할 내용이 아니에요. 저기서 예. 다 묻게 돼 있잖아요. 아니, 안 물으셔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직 안 끝났잖아요. 예. 그럼 끝날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자, 예. 자, 법무장관이셨는데요. 저랑은 좀
또 인연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삼성 X파일 취재 당시에 지휘를 맡았던, 그래서 삼성 측에 무죄를 안겨줬던 그런 분이라서 아마 제가 본부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라고 인사청문회에서 진술한 바가 있었던 분인데, 여하튼 뭐 다시 보니까 또 반갑네요. 다른 분들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다처장님, 이상우 전.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고생 많으셨어요. 제일 많으셨죠, 고생. 어제 이제 자료 내놓으셨다가. 아니 그 청와대도 하셨다고 아까 발언하셨는데요. 그 국정원에서 제일 먼저 보고를 받았는데, 국정원 보고 받아서 청와대 보고했대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또 모르시고 나중에 합시다. 그 10시에 김기춘 실장이 서면으로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다는데 좀 부적절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적절하다고 판단하셨어요? 아니, 나중에 합시다. 예. 나중에. 알겠습니다. 나도 고생하셨고요. 또 지켜보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자, 뭐 특별한 말씀을 저희가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제 어제 감사 결과 발표했기 때문에 물었는데, 국정원이 가장 먼저 사고 당시에 보고를 받은 것도 문제지만 그걸 청와대에다가 잘 전달했는지, 현재로서는 전달하지 않은 걸로 보이는 상황에서 10시에 허술하게 판단해서 서면으로 보고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서실장이 사건 초동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는 정확하게 문제가 지적돼서 강력하게 조치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우 기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하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정원에서 최초 보고를 했는데 보고를 여기 들어와서 그러지 마세요. 예, 저 기자입니다. 한 말씀만 해주세요. 의원분들께서 안 여쭤보길래 여쭤봅니다. 자, 지금 저는 뭐 출입이 허가된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분들께서 남은 시간에 보다 좀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궁금한 부분들 좀 추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청구할 때는 특가법상의 도저서 이거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된 거기 때문에 투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거절했는데, 계속해서 언론이라든가 SNS상에서 정부가 구조구조가 없다라고 난리를 치니까 마지못해 또 받아들였다가 그럼 실패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국론 분열이 있었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증폭됐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유언비어 검증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유언비어도 검찰에서 좀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갖고 경찰에서. 네, 지금 밤 11시 10분이 좀 넘은 시각인데요. 세월호 국조특위, 법무부, 감사원, 그리고 경찰청에 대한 기간 보고가 막 끝났습니다. 아침 10시부터 10시부터니까 13시간이군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거론이 됐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단 한 줄도 없었다. 다만 감사원이랑 검찰, 그러니까 법무부랑 이견이 좀 드러나서 해프닝이 마지막에 연출됐는데요. 해경 1, 2, 3호 선에서 최초로 선원들을 구출했을 때 선원인지 모르고 구출했다고 했는데, 감사원이 그만 사고를 낸 겁니다. 선원인지 알았다. 1등 항해사가 내가 선원이라고 밝혔고, 2등 항해사는 손에 무전기를 쥐고 있었기 때문에 선원이라고 알 수 있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무부는 선원인지 모르고 경찰청이, 해경이 태웠다고 했는데 말이죠. 지금 뭐 곧 이제 뭐 조사를 마치고 관계자들이 걸어 나오겠습니다만, 마지막 좀 분위기 험악했습니다. 지금 법무부가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침몰 원인부터 시작해서요. 이견이 생긴 겁니다, 정부 내에.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 펼쳐졌고요. 먼저 워낙 13시간 동안 긴 조사였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하기가 저도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새로운 내용은 없었고, 과연 국정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내용이 밝혀질 수 있을까?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거든요. 진상규명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무부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 법무부가 한 달이라고 하는 구속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서둘러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급변침, 그리고 과적, 보박 불량,
한마디로 갑자기 유턴을 해가지고 배가 자빠졌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의심하듯이 또 다른 내용들이 많았는데 왜 이것만 가지고 서둘러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지 질문이 나왔습니다만은 날카롭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내용 제시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뭐 조금 전에 보셨지만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급변침 말고 파공이라든가 쾅 소리가 났다고 하는 폭파, 암초 충돌, 뭐 잠수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합리적인 의혹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장관이 자꾸 말을 바꿉니다. 최초에는 내사 중이기 때문에 발표를 못한다. 어떻게 일일이 다 리스트를 제시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김광진 의원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아닌 걸로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기타 다른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법무부는 모든 검토를 끝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현재로서 가장 확정적인 사고 원인은 급변침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것인데요. 지금 이를테면 뭐 폭파라든가 파공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사가 되려면 배 밑부분이라든가 적재됐던 화물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서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으로 몰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강한 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족들에 대한 카톡과 밴드까지 압수수색을 했다 하는 내용도 나왔는데요. 이유를 물으니까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알듯 모를 듯한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만 야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 질문을 하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원이 오늘 뜨거운 감자였어요. 어제 감사원이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습니까? 새롭다고. 근데 새로운 게 아니었던 게 드러났습니다. 오죽하면 감사원의 오늘 목표라고 할까요? 청와대를 지키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의 두 가지 결론, 즉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었다. 그리고 각 기관들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절차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두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사실상 감사원에 대해서는 여당도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이었는데 많이 야단 맞았습니다. 아마도 법무부 쪽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각 기관들의 청와대 보고사항이 문제가 없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통령이 잘못된 구조 지시를 내린 것이 다른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대통령의 문제다라고 하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상당히 중요한 결론이 유추 가능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찰청 같은 경우에 이를테면 세월호를 잊지 말자고 하는 시민들의 자율적인 촛불 집회에 대해서 너무나 과격하게 수백 명의 체포 연행을 하고 노란 리본을 맸다는 이유만으로 검문 검색을 하는 등 과도했다는 측면에서 비난이 이어졌는데요. 그런가 하면 또 권성동 의원 MB맨인데요. 다이빙벨 또 오늘 공격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또구나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로 해서 거절을 했는데 SNS에 유포된 유언비어 덕분에 다이빙벨이 투입이 됐고 하지만 실패됐다. 이로써 정부의 신뢰가 추락하게 됐다. 따라서 수사해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김명현 의원 어제 그제도 다이빙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성토를 했는데요. 모두 허위 사실이었지만 이분은 또 한술 더 떠서 살인죄로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변희재 씨에 의해서 제가 사기죄로 고소가 된 상태인데 조만간 또 살인죄가 혐의가 또 추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이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에서는 좀 반발이 있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제목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입니다. 이게 무슨 정부의 책임을 실드해주고 청와대를 보위하기 위한 물타기 반쪽 국조가 아니라 세월호 국민 살해 사건을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그런 국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실은 선수부만을 남기고 빠른 속도로 침몰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갖게 됐습니다. SNS 대한매체에 대한 유언비어에 대해서 사법처리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또 강력하게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트위터나 페이스북처럼 해외 서버가 있는 SNS에 대해서 향후 규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이런 어마어마한 답변도 나왔습니다. 내일 청와대와 국정원 등에 대한 이제 기간보고 마지막 기간보고가 내일로 잡혀 있습니다. 내일 과연 어떤 정보, 진실의 일단을 저희가 접할 수 있을지 내일도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현장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정조사 세월호 특위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